여자의 몸이지만 네, 지퍼처럼 열고 그 안을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이게 그러면은 네, 접니다. 아, 예. 다리가 너무 얇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예, 이렇게 얇지가 않고요. 예. 그래도 네. 작가에게 직접 배우는 리얼 작업 노하우 작업엣지의 한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양주 장흥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만날 분이 바로 이 도록의 주인공 유충목 작가님이에요.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은 이 사진. 이 사진의 주인공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유충목 작가님, 안녕하세요. 되게 안 반가워해 주시는데? 아, 예, 어서 너무 오세요. 안 반가워해 주시는데?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작가님,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네,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토치가 이제 특수한 토치인데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 고온을 만들어내는 토치인데, 이런 유리들을 녹여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재료군요, 그러면? 네, 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토치가 저한테는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붓. 네. 그럼 제가 초기에 작업했던 것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팔렸나요, 다? 예, 다 판매가 됐습니다. 예, 요 작업이 처음 이 유리 작업을 하면서 시작한 작업이고요. 이게 컵의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상태에서 가위로 다 잘랐어요. 유리를 천처럼 표현하면 어떨까? 아, 유리를? 예, 유리를. 바로 지퍼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화장실을 제가 이제 갔는데, 이제 그 너무 그 생각에 몰입이 돼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그래서 불안하지? 네. 그렇죠. 점점 불안해지죠. 네. 예, 그래서 용변을 보고. 네. 옷을 입던 중에 네? 예, 그러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예, 낀 거죠. 예, 세상에. 네, 그때 거기서 아이디어를 제가 찾았어요. 아픔을 예, 정말 예, 순간에는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예, 너무 당스러워. 예, 지퍼는 오프닝의 의미도 갖고 있고 생각을 연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통조림에 열리는 형상을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시기에 이제 네.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네. 결혼을 하는데 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여자의 몸이지만 네, 지퍼처럼 네. 열고 그 안을 이제 들여다보는 아, 이제 그런 이게 그러면은 네 접니다. 아, 예 다리가 너무 얇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예, 이렇게 얇지가 않고요. 예. 네.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작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 다음 장에 있어요. 전혀 느낌이 다른 작품인데요? 다르죠. 지금 이 이미지의 작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 예. 이게 근데 뭐를 만드신 거예요? 약간 조개 같기도 하고. 피부를 이제 제가 모티브로 피부색은 다르지만 인간은 하나다, 똑같다 라는 의미에서 아마 미대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컬러 인덱스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종의 피부색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제 피부도 있습니다. 가운데? 맞습니다. 여기? 맞아요? 네. 오, 진짜? 그리고 얼굴 형태의 프로파일이에요. 옆모습. 네. 제 옆모습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제 경험. 본인을 굉장히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는 거지. 보여주세요, 좀. 네. 잘 보여주세요. 옆모습으로. 옆모습으로. 네. 저런 인종에 관한 네. 얘기들을 했을 때 국내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나를 보여주자. 나를. 네. 이제는 막 기대가 된다. 네. 뭐 다 벗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제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동글동글한 것들은 땀방울이에요. 땀을 항상 흘리거든요. 네. 네. 괜히 막. 연습할 것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좋은 평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제 저 스킨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돼요. 제주도가 화산섬이잖아요. 돌섬이죠. 제주돌이라는 거는 정체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자연 환경, 그런 난개발, 훼손,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흔적들이라는 제가 이제 그 돌을 이제 이렇게 찍어서 예. 찍어서 아, 그 무늬가? 흔적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실제로 했는데. 그 돌로 하신 거예요? 네, 자세히 보시면 찍다가 여기 돌이 붙어 있기도 해요. 아, 흔적이 남았네요. 흔적이 남은 거죠. 예. 아, 그래서 제목도 흔적입니다. 앞전에는 제가 직접 제주 돌로 찍었다면 인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뽁뽁 들어가 있는 형태들을 표현을 해본 겁니다.
요거는 네, 그런 난개발로 인해서 훼손된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어렸을 때 그 별? 그런데 제주도에 또 많은 게 성게예요. 아, 맞아요. 저는 성게를 보면 그게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볼록볼록볼록 피부병처럼 예, 이렇게 뭐가 난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환경이 바뀌고 망가지면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형태인데 소재가 유리다 보니까 네. 또 예, 시각적으로 사람들은 아 너무 이쁘다 뭐 어머 막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또 제가 설명을 해보면 해드리면 제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설명을 또 해드리면 어머 이게 뭐야? 그럼 이게 지금 피부병이야? 역병인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봐도 이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가 좀 이렇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조형물이 아니라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쓰임을 넣은 거죠. 지금 거기서 보시면 네. 예, 불이 또 들어옵니다. 아. 사실은 이 작업이 덩그러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 개가 군집돼서 설치가 되는 작업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 작업의 기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토치로 예, 아, 만들 수 있는 토치를 보는 네, 건가요? 만들 수 있는 작은 액세서리, 소품들을 한번 배워볼 수 있나요? 체험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저 작업의 유닛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안경을 쓸 거고요. 네, 예, 맞아요. 받았어요. 제시도 예, 안경을 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용접할 때 쓰는 그런 안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불을 켜더라도 네. 놀라지 마세요. 소리가 막 나나요? 아니요, 소리 최대한 안 내겠습니다. 나긴 난다는 건데 그러면? 안 나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끝에서 천천히 예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바탕을 이제 칠해주는 것처럼 주변을 먼저 다 가열을 해주고요. 어느 정도 가열이 됐다고 싶으면 불을 세게 만드는 거죠. 더 세게요? 지금 네. 더 센 건가요? 예, 이제 묘사를 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을 네. 제가 이제 볼록하게 불고 싶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가열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열을 가해주는데 지금 붉게 변하는 거 보이세요? 오, 네. 지금 저렇게 오, 붉게 보이는 데는 좀 움직였어요. 예, 1500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 막 흐트러지시네. 그죠? 지금 이제 녹는 네.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뜨거워서. 오. 그죠? 뜨거워. 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달궈진 다음에 제가 타이밍을 보고 얘를 한쪽을 맞고. 오.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오오 본 거다. 네. 마찬가지로 또 다시 녹아내겠습니다. 풍선껌 불듯이 뽕뽕 불듯이. 그렇죠. 좀 전까지 네. 제가 말랑말랑해서 얘가 쭉 불렸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본 상태에서도 굳었네요. 예, 예, 딱딱하게. 그 만지면 뜨겁겠죠? 지금요? 지금 한 700~800도 정도 될 거예요. 아 진짜요? 예, 투명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이제 저게 식은 줄 알고 이렇게 만졌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불었잖아요. 네. 안으로 들어간 거는 반대로. 네. 예, 빨아들이는 거예요. 쑥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유닛들을 우리를 불고 흡입하고 하면서 형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쉬운 걸 그쵸. 제가 해보고 싶은 거. 이거를 하다가는 네. 예, 오늘 멀쩡하게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어서 네. 투명한 유리로 유리가 녹을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그 겁 때문에 안 날 수 있는 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옆으로 오셨는데요. 네, 조금 더 옆으로 오시고. 무섭긴 하네. 네.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조금 그렇고요. 네. 자, 그렇게 잡고 처음에는 조금 예열을 해주는 거예요. 멀리. 녹일 부분을 조금 예열을 해주고 네,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데워진다 싶으면은 네. 이 불의 중간 정도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온도예요. 점점 녹을 거예요. 네. 지금 제 손이 앞에 있어서 제 손이 뜨거우니까 제가 네, 제 손을 아니요 뒤로? 잡으세요. 아, 잡아요? 잡으세요. 네. 네, 잡으시고 제가 뒤를 잡을게요. 아, 네. 네, 이렇게 잡으면서
조금씩 예, 모양이 그죠? 바뀌고 모양이 있어요. 바뀌죠. 예, 이렇게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요 집게를 예, 그렇게 짧게 잡고 한번 유리를 찝어보세요. 오! 이것만 해도 너무 재밌죠. 근데 실온에 나오면 유리가 금방 식어요. 어? 그죠? 네. 이렇게 식었을 때 또 다시 재가열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편도 예, 전체적으로 자, 어느 정도 열처리가 됐죠? 네. 자, 이제 그걸로 찝어보세요. 꾹꾹. 와, 잘하셨어요. 예. 맞아요. 지금 오. 예, 달고나 같이 이제 그렇네. 이 형태가 됐죠. 요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때마다 자꾸 깨닫게 되네. 요 나이프 같이 생긴 툴로 네. 이제 이 나뭇잎의 텍스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열 처리를 하고 얘를 요렇게 짜증을 내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지금 하셔도 돼요. 네. 하나, 어우, 세 개까지 식었죠. 금방 식었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뜨거울 때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아까 전에 안 돼 있는데 한 번 더 라인 하나 더 그을게요. 네. 네, 지금요. 네.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좀 너무 부끄럽다. 지금 이제 반한 거예요. 이제 이 모양이 나뭇잎 모양 같긴 하지만 예, 이걸 좀 더 나뭇잎 모양 같이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요 봉으로 얘를 네. 살짝 당겨가면서 나뭇잎 모양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고 손님 뜨거운데요? 어디가? 아, 손이? 참아야 돼요. 아. 네, 참으세요. 네. 이제 여기를 끝부분을 얘를 살짝 붙여줘요. 수평을 맞춰주고 네. 그다음에 자 지금 요 상태에서 네. 너무 밋밋하죠? 네. 트위스트 이렇게 트위스트 해보세요. 더 그렇죠. 어머.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뭇잎 펜던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신기하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제가 만들었다고요? 그럼요. 예, 네, 그럼요. 예. 네. 신기하라. 목걸이를 만드셨으니까 채워드릴게요. 오. 펜던트가 네, 완성됐죠. 신기했다, 진짜. 저도 아까 전에 하셨듯이 하면 할수록 저도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요. 오기도 생기죠. 20년 가까이 얘를 했다고 해도 얘를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어느 순간에 얘가 깨질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네. 처음에 했던 집도 이야기 비슷하죠. 그렇죠. 네.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다시 또 예, 처음과 같은 그게 어려운 점이고 또 저한테는 계속 하시면서 앞으로도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